우정여행입니다. 우정여행. 뭐야 인스타 더 따는 거야? 어디도 풀리지 않은 최저가 맞네. 진짜 한 번 더 팔아보자. 와. 처음에 숙박할 때 숙박권은 무료. 오 진짜로? 그러면 그 다음에 숙박권 아 막상 보니까 너무 좋잖아. 이 새끼 어제 인스타 많이 따가지고 기분 존나 좋아. 그러니까. 어떻게 생각해? 나 연애할 수 있을 것 같아. 아 존나 싫어 난 얘가 그냥. 너 한 명 땄냐? 왜 이렇게 또 너 지금 성기가 됐어. 지금 상태 보면 개발 너 이렇게 부었어. 오늘 네. 네, 해장하러 네, 진짜 맛있다 그래가지고 한성 대표님이 추천해줬다. 머리가 있어. 나도 이러냐? 아 씨발 나도 장난 아니네. 똑같아. 지금 생각 똑같은 걸. 와 지금 나. 지금 나. 또 나 거지처럼 보여 너네. 거지 비호 같아. 우리 너한테 잘 나갔던 유튜버였어요. 아, 근데 맑은 거랑 다 되게 와 진짜 깔끔해. 진짜 맛있다. 느낀 듯 팔고 싶다. 너무 맛있는 걸 사람들이랑 나누고 싶은 거. 계속 있어 그게.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주면 내가 맛있는 거 맛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와 진짜 맛있어 인정해주면 약간 내가 인정받는 듯한 느낌? 안에 어 또 왔구만 세인트 존스. 됐다. 너 왜 이래요 갑자기? 아 잠시 뒤집 거 아직 한 번. 야 못 가게 해봐. 야 못 가게 하자. 야 막아. 진짜. 막아. 야 어쩌라고 싸. 장난치는 그게 아니야. 진짜야 자기야.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제가 봐봐 진짜. 아 진짜 못 가는 거 같아. 여기 화장실. 내가 막을게 몸으로. 아니 너도 당하지 않았냐? 어어어어아 진짜 나와. 아니 잠깐만. 아니 이게 장난치는 정도가 아니랄까. 내가 어느 정도 어 화내줘 들어오는... 화내 들어줘. 아이 씨발 새끼야. 아니 장난칠 수 있는 거 아니야. 안 계세요 아무도 아니 아이씨 출발 쐈어 진짜 쐈어. 아이씨 아니야 가라니까? 아니야 야 가라고야. 화낸다 원래 오늘 계획이 뭐 그런 거 지금 맛집 투어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금성 찍었어. 아 너무 맛있던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우리 저희 이제 촬영 시작하는 얘기가 안녕하십니까. 자영업자들은 좀 피하는 친구인데 아, 네. 한커트에는 그쵸 안 나오시는 게 아마 센스톤스 이미지가 있습니다. 아니 기동아 아까 왜 화낸 거야? 아니 씨발 쳐다보고 아 저 너무한 거 아니야? 아 진짜로! 뭐야? 아 냄새! 뭔 소리야? 아까 아리라지 냄새 미치겠어 진짜. 짝짓 것도 만나기 직전에 양치하고 형제 같지 않냐? 아 진짜 이상해 보여. 둘이 서 있으면 똑같아. 야 들려. 아예 예. 재현이가 나랑 이렇게 친했었나? 근데 둘이 원래 말을 나눠.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이냐면 술 먹을 때는 이제 형 동생 하다가 다음날 다시 대표님 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아니 나는 그때 제이랑 우리 가게 왔었거든 항상. 네. 그때부터 말로 아까 얘가 밥 먹으면서 뭐라 그랬잖아? 뭐라 그랬는데? 공수밥 먹으면서 현재 박 한줄평 음식 컬었다. 진짜로 진짜 현지 풀칙 리뷰 진짜 헐었다. 있어요. 이 형은 거짓말 안 치고 진짜 헌집 얘기하면 싫어해. 현지 헌집 덕분에 문이 닫았어. 야 자영업 하겠다. 금성을 하나 찍었지. 어디요? 금성 찍었지. 네. 네. 금성 내가 유튜브 낸 이후로 엄청 컸어. 아 진짜? 훨씬 훈련이 있으시구나. 조회수 몇 나왔는데요 그거?
주제스가 중요해? 아니 그걸 궁금해서 궁금해. 가만 있어봐. 기다려봐. 통닭 그러니까. 그 정도 줄주려면 조회수가 진짜. 아 100만 그러니까. 나와야 돼. 100만 나왔어. 많이 나왔어. 그래서 얼마 나왔어요? 저 8만 나왔어. 800만이요? 아 800만이면 나올만 했네. 아 대박이다. 8천 그걸로는 비웅석? 그걸로는 너 이거 금성회 잡고 비웅는 거야. 너 명예훼손 들어간다. 8천 나 데이식골 나오고 싶어. 데이식골. 아 근데 드레스 8천이면 8천으로 줄 섰다는 게 나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해서 나가도 8천이 나올 것 같은데. 아 자존심 존나 상해. 아니 근데 친구 목록이 8,000명이에요. 게장 좋아하면 간장게장. 오 좋다. 근데 헌성 형이 진짜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와, 이 형이 맛있다 그러면 무조건 맛있어. 맛이 없어. 근데 혼집은 왜 그래? 아 이거 계속 그럴 거야. 약간 진짜 제육되고 싶냐? 어? 제육되고 싶냐? 내가 우리 운전면허 연습하긴 해야 돼. 내가 해? 택하지 못해. 아니 나는 이틀 내내 운전만 해. 죽겠는데 진짜. 너 대리기사님이야. 이쯤 되면 친구 4명이서 놀고. 대표님인데. 형 형이 해 그러면. 나 지리를 모르잖아. 아 진짜 지리를 모르잖아. 지방가 논성 출발. 비오는 날의 강릉. 강릉에 왔다. 강릉의 맛집을 털기 위해 왔다. 거지를 데려왔다. 밥을 못 먹어서 여기까지 따라왔다. 안녕. 친구의 콧속으로 들어가 봤다. 안녕하뿅. 하여튼 그 센춘싸면 자체 식음업장이 엄청 유명해. 예, 원래 보통 호텔에서는 외주를 주거든. 그렇게. 이 형은 자체적으로 해. 와. 그러니까 그런. 야! 아! 뭐야? 왜 그래? 뭐야? 아 깜짝이야 진짜. 아 여기구나. 번 패티번 여기 그것도 돼. 드라이브. 오 드라이브로 왔어. 드라이브. 아 여기 원래 내 콘텐츠에서 먼저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는 거 어차피 상관없어요. 왜요? 아니 8,000명 오 느낌 있다. 깔끔하네. 오 냄새가 우와. 이게 기본 맛은 그냥 6시고 치즈 먹어? 여기다가 다 토핑을 추가해. 버섯이랑 치즈 이런 거. 뭐야? 7만 맥주 3잔 하는 거야? 안 하는 거야? 기동이 지갑 놓고 왔잖아. 나 없어 지금. 아 진짜? 아, 이 형이 좀 짠돌이야 생각보다. 나 무서운데 저기 앉았어. 아 안 좋아. 대기가 저기 앉아. 나 근데 왜 형 피해? 어? 저기 있다가 맞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옆에서 못 따라서 저기 있다가 맞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그 룸서비스 시작했어. 해. 어? 진짜요? 우리 홍게찜이랑 불조명 딱 개인적으로 홍게찜 쪽정면인데요? 가격이 얼마 돼요 홍게찜? 홍게찜 싸 5만원 이거 5만원에 3만원 큰거 3만원 너 음식 얘기만 하면 이것 좀 안 하면 안 돼? 약간? 얘 근데 진짜 아 진짜 너무 싫어. 그러니까 몇 번인 줄 알고 지금 웃겨워 진짜. 아 홍게찜 같은 경우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. 와 맛있다. 뭐야. 아 근데 나 사실 이따가 뭐 먹을 거면은 오 괜찮아? 야 맛있긴 하다. 와 괜찮다. 어 이거 라스베이거스에서 파는 그런 감성이네. 아 너 진짜 싫어. 이거 불금 떡볶이 쓰는 느낌 들어. 패티가 맛있다. 너 여기서 시켜먹을 거 딱 기본이에요. 패티랑 치즈 맛이 딱 느껴지는데 그거를 여기 위에 있는 양파 앞에 잡아줘. 근데 오늘 컨텐츠 먹방인 거지? 공개 올림 뭐라고요? 아 저희가 1월 한 20일부터 2주 12일 정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라는 걸 하는데 올림픽이면 이제 세계에서 다 오는 행사인데 청소년 올림픽이다 보니까 인기가 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체조부에서 올림픽 전에 컬링팀이랑 같이 컨텐츠 하나 찍어줄게요. 와 좋다. 그만 하지 뭐. 좋은 의미인데. 근데 이제 그런 청소년들이 이제 커서 진짜 올림픽이 나가고 그러는 거 그럼. 그래 아, 좋은 취지니까 한번 추진해 봅시다. 그래 그럼. 다음 코스는 6시 반에요. 너 이제 술 먹어서 합법적으로 운전 안 해도 된다? 어, 아, 아 형 제가 해야 되는데.
아, 그러네. 아, 지금 돼지 여행에서 이제 다음 코스 가기 전에 네. 뭐예요? 좀 어디 형님 좀 명물을 소개시켜 줘요. 명물은 또 생존사의 다이치 아닌데. 강빵에 빵 새로 나온 거 안 먹어봤지? 네, 또 먹어요? 안 먹고 싶은데 또 먹어요? 야 디저트는 또 별개냐고. 맞아 맞아. 아니 나 이제 꽁짜 싫어. 어 꽁짜 싫어지고 있어.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새로 나왔답니다. 존댓다. 나 그만 먹고 싶은데 나 토하고 올게 빨리. 아니 야 근데 아니, 대표님 좀 너무하신 그러니까. 게 여기 투어해달라고 하니까 자꾸 이거 하나씩 끼워서 그러니까 커머스야? 오늘 컨텐츠 커머스야? 약간 룸서비스도 하나 해야 되고 아 그리고 햄버거는 그 정도면 자기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개초사네 진짜 야 너가 한마디 해 한마디 해 너가 아 오면 진짜 한마디 한마디 해 너가 한마디 해 알겠어 내가 한마디 해 아니잖아 여기 대기가 할 말 있다고 했는데? 뭔데? 아니 저희 관광시켜준다 해서 왔는데 사실 여기 커머스하러 오는 느낌? 뭐 어쩌라고요가 아니라 아니 그래도 햄버거라도 사주실 줄 알았는데 사실 아 그래? 다른 건 사줄게 아니 그 돈 좀 주십시오 야 너 형한테 싸가지고 아니 야 야 관광 시켜준 거지 이게 그땐 내가 진짜 못 참겠네 야 이게 관광 시켜준 거지 아프신데 이렇게 나와주거든요 좀 더 해봐 세게 해 씹새끼들아 방금 내 그럼 그래야 도와주지 세게 얘기해 세게 우리 너 시바만 보여줘봐 아 시바 뭐 하세요 지금 아. 일어서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앉아 알겠어. 일어서 알겠어. 이런 정도로 알겠어요 아저씨 불러와 아저씨 어 좋아 좋아 네. 그래서 뭐 얘기해 진짜 성격이 원툴이다 그러니까, 어, 뒤에서 센 척하고 앞에서 한마디 못하는데 아 못하겠어 뭐 한마디 할래? 야 어. 근데 그러면 뭐 계란빵이랑 뭐 케이크 빨리 한번 먹어볼까요? 어, 그래.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단아나서 네. 와 대박이다 이 하루에 2,000개씩 나가는 계란빵 2,000개 정신 맑지 않아? 초딩인 맛이네 이게 약간 OX 고급 버전이 생각나 31살 때 대표님 이거 화면 꺼져서 아유 어 그걸 왜 얼었어? 그걸 왜 찍어? 나 찍고 있는데 왜 얼었어? 아니 이게 소스가 보이잖아 진새끼야 아니 아니 이게 주은씨가 편집한데 왜 빨새끼야 아 저희는 잠깐 쉬다가 또 먹으러 가야 돼요 니까? 아, 나 그만 먹고 싶어 진짜로 먹고 한 시간 쉬고 먹고 한 시간 쉬고 먹고 아 너무 힘들어 옆에한테 코끼리 야, 야, 코끼리 뽀 야 괜찮아 야, 그쵸, 우리 나이 들어서! 네임 플러스 하나씩 주시고요. 네. 참이슬. 와, 근데 준다. 와. 더 먹으면 안 돼. 이것만 더 먹고. 너. 여기는 소고기 장식당이야. 야, 한우에요. 뭐라고? 야, 하더라고요. 미안! 원샷이다. 원샷! 야, 우리 이제. 오늘 밤에는 더 못 먹겠는데? 힘들 것 같다 사랑하는 제이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아 그 룸서비스는 오늘 시간이 늦어가지고 안 된다 그래갖고 다음에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보세요? 어 응 뭐해? TV야 하늘이 뭐했어? 아 분명 있었지 분명 있었어? 안 울었어? 사랑해요 아 뭐야? 울었어 사랑해요 뭐야 누구야? 아 누구가 아니고 옆에서 동영상 찍은 거야 아니 옆에서 어, 대기가 옆에서 영상 튼 거라고 사랑해요 욕먹는 남편이구나 자자 씨발 좀 자자 야 자고 일어나면 너무 많이 죽었어 그래 여러분도 강릉여행 잘 마쳤구나 내 마음 안녕 강릉여행
너 왜 거기 바닥에 자고 있어 왜? 야 얘 그거 있는 거 같아 몽유병인데 그치 얘 원래 그래 자다가 못 벗어 나 무서워서 너방 가려는데 문이 안 열려 그냥 잤어 벌벌 떨면서 야 조식 먹으러 가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어 나 밥 먹고 싶어 응 빨리 일어나 아 그거? 아 나 너무 자연스럽게 끼고 가는 거 아니냐? 쌍으로 지랄해 이거 하나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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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안녕하세요 아 맛있겠다 우와 미역국 맛있겠다 아 그래? 왜 이렇게 많이 뽑았어? 누가 조식을 이만 같은 거 먹어 야, 풀장 좀 즐기고 와도 되냐? 아, 다 먹었다. 치즈를 존나 맛있겠다. 어, 맛있어. 안 먹어, 개새끼야. 아씨. 잘 먹었습니다. 예쁘시네. 아 진짜 늦잠 제대로 잤다 가자 이제 서울로 집에 가야 됩니다 강남 가서 밖을 나가질 않았어 그냥 음식점만 어디 카니발 타고 돌아가고 뭐야 아 지랄 운전 3시간 언제 해 배워봐야 이건 여행에서 얻은 수확이 있나요? 아예 없는 것 같은데 보람이 있었나요? 아 근데 난 좀 재밌었어 난 힐링됐어 그러니까 저는 인스타 아이디를 땄고요 DM을 했는데 답장이 없네요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